박성현, 지금 계속 보니까 숙제 제대로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Do you want a fork? Do you want a fork? 이거 뜻 You want? You 너? want 뜻은 너는 원하다? 너는 원한다. 누가? 네가 뭐 한다? 원한다. 이렇게 묶어 주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요. 뭐요?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중에서 뭐예요? 그건요. 양념시 아니에요? 예, 양념 종류가 뭐가 있죠? 양념 전번에도 했죠. 시가 아니구나. 양념시가 아니구나. 하다시. 양념시 종류가 뭐가 있어요? 알고 있는 양념시 지난 시간에도 알려줬으니까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Will. Will 무슨 뜻을 가진 양념이에요? 할 수 있다. Can. 또 얘기합니다. 할 것이다. 또. Can. Can. 무슨 뜻을 가진 양념이에요?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 도 가르쳐줬는데요.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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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이 소리 안 나고 should.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꼭 뭐뭐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뭐뭐 할지도 모른다. May. May. May I use this? 제가 이거 좀 사용해도 될까요? 다른 종류의 메일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거 다 만나봤어. 네가 안 만나본 게 어딨어. 그러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양념이 들어가죠 도대체? 무슨 양념시 같은 양념시가 아니고 하다시였죠? 원트의 뜻이 뭔데? 원하다. 네가 원한다. 그러면 하다시면 하다시 속에 to가 숨어있는 경우도 있고 does가 숨어있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뭐뭐 했었다 할 때는 did가 숨어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do, does, did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숨어있는 거야 원트 속에? do요. 그래서 네가 원한다. You want.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너는 원하지 않는다. Do. 너는 원하지 않는다. 너는 원하지 않는다. You don't want.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I don't want. 그 이거 어디 나올 텐데? 요 앞에 이런 거 붙여갖고. 응? 오케이. 그래서 뭐를 원하는지 묻고 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다 대답을 해야 되겠죠? Yes, I do. Yes, I do. Yes, I do. 얘는 뭐 대신 왔어요? 두는 뭐뭐 하다란 뜻을 가진 무슨 시의 대장이야? 하다시. 하다시의 대장이니까 얘는 뭐 대시고 왔어? Yes, I 뭐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한 거야 지금. Do you want a fork? Do you want, do you a, want fork? a fork? 라고 물어봤더니 Yes, I do 했으니까 Yes, I do. 그래 나는 I want to a pork. Yes, I. 오케이, 포크를 원하다. Want a pork. 무슨 시 들어 있어? 하다시요.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할 필요 없이 얘를 그냥 뭐로 바꿔 써도 된다. Do. Yes, I want a pork. 원래대로 했으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해야 되는데. Yes.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해야 yeah. 됐는데 Do you want a fork? 했더니 Yes, I want a fork. Do you want a fork? Yes, I want a fork. 근데 Yes, I do.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대장이라서 뭐가
이 덩어리에서 누가 대장이라서 원트. 원트가 대장인데 원트는 무슨 씨야? 하다시요. 하다시죠. 이거 금방 먹일게요. 이 친구 요새 잘해가지고 금방 먹일 거야. Sleep spent for then homework even at that time. Further at school, side work, didn't sleep well. Update, leave notes, visit. Last year, about, here, hour, photos. Yesterday, friend, 5 hours, wasn't, I did, only, interested, leave. Here, what should I do, think about. Okay. 자, 원래는 Cyworld도 스펠링이 틀렸는데요. 예? Cyworld까지 합쳐서 총 3개가 틀렸습니다. 잘했어요. 문제가 많았는데. 자, 계속해서 청룡이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 또 뭘 원하는지 묻습니다. Do you want a knife? Do you want a knife? Do you want a knife? Okay. 너는 원한다? You want. Okay.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나는 원하지 않는다. You don't want.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원하. I don't want. Okay. 좋아요. Yes, I do. I want a knife. Hey, 이건 사실 쓸데없는 말이죠. 이거 안 써도 되죠. 네. 왜 그렇죠? 여기에는 두가 뭐 대신 왔어? Yes, I want. I. Yes, I want. 뭐라고 물어봤는데 Yes, I do라고 대답한 거야. Do you want a book? 알폴크레. Do you want a knife? 그렇죠. Do you want a knife?라고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이죠. 네. 아, 칼. Do you want a knife? 했는데 원하니까 yes I do라고 했는데 이 do를 지우고 이 자리에다 뭘 써도 돼요? Yes. I want a knife. Want a knife. Knife를 대신 써도 상관없죠. 네. 읽어보세요. Yes I want a knife. 난 여기만 밑줄 걷는데. I want a knife. 이거 보세요. I want a knife. I... 똑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얘 속에 얘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 말을 또 한 거다. 네.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 너 칼을 원하니? 그래, 나는 칼을 원해. 나는 칼을 원해. 엄청나게 원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상관없는데 얘는 want an I want a knife 대신에 do를 쓸 수가 있다. 계속해서 Do you want a plate? Do you want a plate? Do you want a plate?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원하지 않네요. No, I don't. I want a ball. Want a ball. 자, no, I don't는 이번엔 don't가 뭐 대신 온 게 아니고요, 이번엔. 네. don't 뒤에 뭐가 생략됐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Do you want a plate? Do you want a plate? 라고 물어봤죠. 그릇을 원하냐고. 됐습니까? 아, 접시를 원하냐고. 근데 원하지 않으니까 No I don't 인데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 No I No 부터 읽어볼까요? No I don't A plate? 아 I don't a plate야? 아 오케이. 생략된 말 넣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No I don't want a plate. No, I don't want a plate. No, I don't want a plate. 나는 원한다. 나는 원한다. I want. I want. 나는 원하지 않는다. Do you want? I. 나는 원하지 않는다. I want. I don't want. 나는 원한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럼 여기에다 원하지 않는다 하면 이 속에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Don't. Don't를 넣으래? Not을 넣으래지. 난. 그런데 여기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뭔데? 하다시. 하다시 do인 경우에는 not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숨어있던 do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not이랑 합쳐져요. 그래서 나는 원한다? I want. 나는 원치 않는다? I don't want. 너는 원하니? You want. 그래? 어? You want가 묻는 느낌이 드나봐. 너는 원하니? 이건 너는 원한다 아니야? 너는 원하니? You don't want?
어, 너는 칼을 원하니? 너는 칼을 원하니? 뭐였어요? 아까 했던 것 같은데. Do you want a knife? 그럼 너는 원하니? 너는 원한다. 너는 원한다. I want. 너는 원한다. You want. 너는 원하니? 이걸 want? 와, 여태 설명했는데 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겠다. 첫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자. 안 돼. 큰일 났다. 오케이. 너는 포크를 원하니? Do you want a fork? 예, 읽어보세요. You want. You want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원하다. 그럼 너는 원하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Do you want? 시작할 때 설명했던 건데. 와, 이걸 입고 있었니? Do you want? 아니야, 나 원치 않아. 난 그래서 원해. No, I don't. I want a hole. 이거 지금 뭐라고 부른 거에 대한 대답이야. Do you want a plate? 너 접시를 원하냐? 그랬더니 아니 난 접시 말고 속이 깊은 그릇을 원해. 밥그릇이나 국그릇같이 생긴 게 생긴 것을 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네요? 네. 사이월드 맞았고 그다음에 아, 하나는 뭘 틀렸는데? 뭐 보고 쳤는데? 저 사진이랑 사이월드 보고 쳤는데 그래 이제 하나 남았네 그러면 그 하나 누가 뭔지 모르겠어 도저히 있는데요? 아 틀린 게 없어 어, 그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표시해 줄게 뒤에 있는 네 개 중에 하나 틀렸네요 아. 오케이 그래서 너는 원한다? Do you want? I'll You want.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나는 원하지 않는다? No, I don't. 여기 생략된 말이 뭐, 여기 생략된 말 먹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No, I don't. I don't. No, I don't. I want. Want a 나는 원하지 않는다란 말에다 여기다 뭘 넣어보자. 나는 무엇을 원하지 않는데? 플레이트요. 접시. 아니 나는 접시를 원하지 않아. 나는 그릇을 원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겠어? 플레이트. I don't plate구나. 아. 어? I don't plate. I want plate. I don't. I want plate야. I don't, I want to play it, 이릅니까? 와... 어? 벌겠다. 나, 누가, 나는 무엇을, 접시를, 뭐한다? 원하지 않는다. 그럼 영어는 누가다 붙여놓겠네. 네. 어, 나는 원한다? You want. 나는 원한다? I want. 나는 원하지 않는다? I don't. 어, 나는 원한다는 I want인데 아.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I don't야? 어? I want not? 어, 환장하겠다 웃음이 나오냐? 아니요 어? 난 좋아한다 뭐야? 난 좋아한다 I like 난 좋아하지 않는다는 I don't like 그럼 나는 원한다 I want.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I don't want. 그러면 아니 나는 접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I plate don't want. 어? 나는 접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 접시를" 이렇게 얘기하겠네 네 나는 원한다 I want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난 접시를 원하지 않는다. I don't want a plate. 난 접시를 원한다. I want a plate. 너는 접시를 원하니? You want a plate? 그게 묻는 느낌이 들어? Do you want a plate? 그래, 나는 접시를 원한다. 나는 접시를 원한다. 그래, 나는 접시를 원한다. 아니, 나는 접시를 원한다. 그래서 이건 뭐였더라? 너는 접시를 원하니? You want a plate. 이게 물음표를 붙이고 싶은 느낌이 너는 드는 모양인가? You want a plate. You want a plate. 이러고 싶은데. 응? Do you want a plate? 넌 접시를 원하니? Do you want a plate? Do you want a plate? 그랬더니 접시를 원하는 경우에는 Yes, I do. I want plate. 너는 어디 팔아먹고 없냐? 에? I want a plate. 묻는 사람 말에 이거 있어 없어?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아. 예. 근데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이거? 그럼 하다시 중에 뭔데? 두야, 더즈야, 디드야? 두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쓸 필요 없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다고? I do. Yes, I do. 어? 이러면 안 된다고? 예. 근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라 그런다고요? No, I don't. I... 아, 여기 I를 또 써. No, I don't. 나는 원한다. I want. 하다가 달라주시네요. 오케이, 수고했어. 빨리 땀을 끼얹으려. 나는 원한다. I want. 나는 원하지 않는다. I don't want. 어? 왜? 여기 I 또 쓰지 왜? 어? 어? 안녕히 가세요. 아니 나는 접시를 원치 않는다. No, I don't want a plate. 나 그릇을 원한다. I want a plate. 그릇이 플레이트야? 그릇이요. I want a bowl. 헤이, 그릇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 그릇 하나, 그릇 둘 안 되는 모양이야?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어요. 몇 개를 원하는 걸까 지금? 한 개요. 그게 이걸 내가 왜 물어보고 있지? 어? 왜 물어보고 있지? 나는 그릇을 원합니다. I want a bowl. I want bowl이야. I want a bowl이야. I want a bowl. 아. I want a. 그릇, 아, 그릇 셀 수 없는 모양이구나. 아니요. 그릇을 셀 수 있는 이름치고 지금 몇 개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 한 개요. 그러니까 I want bowl이야. I want a bowl이야. I want a bowl. 내가 영어 문장에 이런 거 왜 써야 되는지 얘기해줬어? 안 해줬어? 어?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라면서 얘기 안 해줬어? 해줬는데. 어? 우리말은 개수가 몇 개인지, 우리말을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할 때 그 물건의 개수가 몇 개인지 굳이 문장 속에
밝히지 않지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만약 그 물건이 셀 수 있으면 한 개라면 한 개라고 꼭 밝힌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요. 너는 포크를 원하니가 뭐였어? Do you want a fork? Do you want a fork였어? Do you want a fork였어? Do you want a fork? 어를 왜 써야 되는 걸까? 어? 너는 하나의 포크를 원하니라고 꼭 하고 싶은가 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네. 어? 그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라고. 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할 때 그 물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꼭 안 밝혀도 상관없지만 얘들은 어? 만약에 어떤 물건이 한 개라면 한 개라고 꼭 얘기하고 여러 개면 여러 개라고 꼭. 만약에 상대방이 그릇 여러 개를 원하는 것 같으면 뭐라고 물어봐야 돼? Please. Do you부터 안 읽을래? Do you want to place? Do you want to plate라고 꼭 해야 된대요. 그렇지. 어? 너는 접시 들을 원하니라고 꼭 밝혀줘야 된대요. 네. 어? 영어하고 우리말은 뭔가 좀 쓰는 사람들의 성격이 좀 다르대요. 네. 오케이. 아따. 네가 집에서 말하기를 똑바로 안 해보니까 학원에서 뭐 빡세게 시킬 수밖에 없고요. 쓰기 시험은 뭐 보고 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잘했네요. 너는 숟가락을 원하니? Do you want a spoon?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